자, 우리 10장 1절을 좀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이제 좀 앞을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몇 번째 나팔까지 공부했습니까? 여섯 번째 나팔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의 내용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적인 순서를 따르자면 몇 번째 나팔이 와야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지도 않고 등장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가 하면 11장 15절을 보세요. 본문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계시록 구조를 보면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 그림의 얼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이해를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해요. 자, 처음에 일곱 교회가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중에서도 여섯째 나팔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위치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절서부터 11장 14절까지는 실질적으로 삽입 구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구절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쭉 일관된 설명을 하다가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 하면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 글을 쓰다가도 어디에 집어넣죠? 따옴표를 타거나 또는 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시록의 구조는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괄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는 실질적으로 일곱째 나팔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삽입구절로 들어가 있는 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차원에 쓰여진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10장 1절서부터 11장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오늘 아침에 공부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뭐가 떠요? 무지개가 있어요. 자, 아침 공부 내용의 설명을 좀 우리가 살짝 기억하시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무지개는 항상 뭘 연상케 했다 그랬죠? 심판입니다. 무지개는 무엇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구름이나 비 온 후 개이기 직전에 날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개는 항상 홍수 사건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무지개 하면은 항상 그들의 심성 속에는 심판의 그 트라우마를 지워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무지개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무지개는 오늘 아침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은 대로 누구를 상징하는 그림이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상징이 그 얼굴은 해 같고 돼 있습니다. 얼굴이 해 같은 분이 누굴까요? 모세가 한번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역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변화산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예수님의 얼굴이 뭐같이 빛났습니까?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그리스도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얼굴이에요. 자, 그럼으로써 여기에 등장하는 이분은 틀림없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무슨 기둥입니까? 불기둥입니다. 불은 언제나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뭐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심판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 같은 두 발이 어디와 어디를 딛고 서 있는가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았어요. 무엇 같은 다리로? 불기둥 같은 다리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그 심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2절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상징하는 이 그림을 보면 뭘 들었어요? 뭘 들었나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5장. 계시록 5장입니다. 가까우니까 이건 직접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5장.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다 같이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네. 어디 세상 천지에도 하늘 위나 땅에나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고 있던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 두루마기에, 두루마리죠. 두루마리에 담아져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너무 심령이 답답해서 울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한 음성이 들리는데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한 장로가, 천상적 존재인 한 장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용은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 그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는 이어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 취합니까? 두루마리를 취해요. 결국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성취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그려내는 겁니까?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그려내요. 이제 그 어린 양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기둥 같은 두 발로 한 다리는 땅에, 한 다리는 바다에 딛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결국 그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고 경영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상징적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 임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구원과 마치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안전함으로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사도 요한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 괄호 안의 내용을 삽입구절로 설명을 하면서 도대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뭘까?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이 삽입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10장으로 돌아갑니다. 10장 3절을 보십시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우레는 뭡니까? 천둥이죠?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 같다. 이 말은 천둥이 일곱 번 울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는 지금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일관되고 중요한 패턴이 무슨 숫자가 등장을 하죠? 계속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교회, 7이라는 숫자로 세상의 통치와 경영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일곱 우레는 사실상 일곱 숫자가 갖는 영적인 메시지만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나 일관되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천둥이 울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림 속에도 자주 나타나는 종말적 그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상은 어쩌다 막 그렇게 굴러가다가 혼돈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경영과 통치와 심판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강이 뜨거워지는 것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로마의 멸망, 이런 세계의 한 시대를 쥐락펴락했던 열국들의 부침도 결국은 그들이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또는 물리적인 쇠퇴에 의해서 이기고 지고 빼앗기고 뺏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나타날지라도 누구의 경영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제일 중요한 인식세계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통치권과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4절. 일곱 우레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왜요?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네. 일곱 우레 가운데 들렸던 음성 속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세계 경영과 세상의 모든 징조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지체하지 않고 머지않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징후와 사인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아, 정말 세상이 갈 때까지 갔구나. 이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종말이 우리 인식세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종말이라고 칠 때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의 어느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조금 과하긴 하신데 너무 실감 있게 하세요. 그분은 아주 말씀을 이렇게 느릿느릿 하시는 분인데 30년 안에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다. 30년이면 내 인생은 그 사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물론 그거는 개인적인 소견을 필요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언제 오신다 이거를 호기심 가지고 배우고 따르고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도 놀라운 종말에 뭘 갖고 사는 겁니까? 실제적 감각을 갖고 살아요. 마치 누구처럼? 에녹처럼.
공부하신 대로 에녹은 언제 인생의 큰 격변기를 맞이하게 됩니까? 65세. 65세 에녹에게 주었던 아들이 무도셀라입니다. 그런데 그 무도셀라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그때부터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 돼 있죠?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동행의 비밀은 뒤집어 얘기하면 뭘까요? 내 생의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그 감각을 우리가 적어도 잃지 않는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오늘 만나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오늘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매 순간 허드레처럼 진지함도 빠지고 사랑도 식어지는 그런 만남은 아닐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일터의 사명과 선교적 삶도 마찬가지고. 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할 때 이 예배는 그분에겐 어떤 예배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기자가 속히 뭐라 그래요? 속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왜? 곧 이루어질 임박한 종말을, 종말의 긴박성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70인 전도대를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거리에 지나가면서 뭣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걸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은 바보가 되죠. 주님이 인사도 하지 말랬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이 복음의 전파에 대한 긴박성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부모님들도 아이들 심부름 보낼 때 너 꽃장 갔다 와. 한눈 파지 말고 그 얘기는 빨리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갔다 오라는 얘기죠. 피터팬처럼 문 뚫고 벽 뚫고 일자로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말귀를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곧바로 갔다 오라는 말은 급하니까 빨리 갔다 오라는 얘기예요. 일직선으로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은 그만큼 지금 곧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그 종말의 긴박성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자, 그리고 한번 성경을 더 보십시다. 7절을 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잘 보시면 일곱째 나팔이 불었어요? 불려고 해요? 그렇죠. 아직 불지 않았어요. 그 직전에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려고 할 때, 이제 그 내용이 11장에 가서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삽입구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9절을 보세요. 아, 8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하라 그러죠?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왜 갖다가 연구해라, 읽어봐라,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채택해서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성경을 먹으란가요? 말씀을 먹으란가? 제목이 좀 분명치 않은데 말씀을 먹으란가? 성경을 먹으란가? 그 책을 하나 썼어요. 이 본문의 근거가 여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기자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내용의 결론이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하죠.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서 2장을 한번 자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자, 본문이 좀 길죠? 한 절씩 저 교독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저 그대로 두십시오. 3절 그대로 두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도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보내는 파송의 현장입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4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돼요.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적어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에스겔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에요. 입에는 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불순종의 덩어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되려고 하고 있어요. 자, 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은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무슨 말로 고하라고요? 내 말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단 전해라.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잘 보세요.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 책이 있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두루마리의 책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지금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에레미야가 가졌던 슬픔이었고 에스겔 선지자가 가졌던 사역의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진리 문제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에겐 이러한 허황된 꿈을 꾸어서는 안 돼요. 모두에게 칭송과 박수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울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이 그래서 나오는 별명이었습니다. 나이도 연소하고 말도 어눌고 성격상 아주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게다가 그가 가서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대상은 자기 집안의 정적들이요 원수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유배지에서 태어난 자손이에요.
그 얘기는 역사적으로 풀어보면 그는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권 교체와 정변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집안을 몰락시켰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싫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요나 같은 심성이었을 거예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울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역이고 내게 맡긴 일이기에 그냥 뚜벅뚜벅 갑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눈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래요. 여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나에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던져졌을 때 백성들의 속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이 될까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배에서 썩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3장.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 내가 먹이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누구의 입엔 달아요? 선지자의 입엔 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백성들의 속에 들어가면 쓴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속이 아픈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을 보세요.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말씀은 요한에게는 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무슨 말씀이 될까요? 순종치 않은 백성들에게는 쓴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네 배에는 쓰리라는 말은 요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단순히 말씀을 양식 삼으라는 말일까? 큰 의미에서는 그 주제가 맞아요. 우리 시편을 여는 시편 1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라고 돼 있죠?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묵상. 묵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meditat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meditation을 사실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묵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명상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럼 명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곧 묵상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meditate이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히브리 말의 묵상은 하가라는 말을 써요. 하가.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갖는 개념적 배경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는 우리 그 동양인들 정서 속에는 어떻게 인식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정적인 모습으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뭔가를 이렇게 그려내고 이런 명상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고요하고 정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첫째는 어떤 개념적 배경이 있는가 하면 야생 들짐승이 배가 고파요.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배고프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깨죠. 그 어느 집 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다가도 깨요. 저도 너무 배가 고프면 자다가도 깨요.
2시에도 깨고 1시에도 깨고 그러다가 짐승이 그 먹이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온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그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꼭 그 모습이죠. 어디에 먹을 게 있나. 그러다가 밤 어느 한 경점쯤에 먹잇감을 포착합니다. 탁 포착했을 때 맹수는 아무리 약한 먹잇감이라도 포착이 되면 전력을 다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물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먹기 시작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여기서 생성이 되는데 그 포착한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여기에 하가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반추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 반추를 하죠? 소. 소는 먹은 걸 다시 올려서 맷돌 같은 이에다가 우물음을 갈아요. 그리고 또 삼키고 또 올려서 한 번 더 갈고 또 삼키고 이렇게 반추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이 엎어진 것이 하가입니다. 이게 개념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연구한다는 개념도 아니고 고요인 눈을 감고 뭐 둥근 해를 떠올리듯 그런 명상에 관한 의미도 아니고 굉장히 전력을 다하는 강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허기짐으로 목말라 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요즘은 SNS로 모든 업무가 거의 다 처리되지만은 이렇게 낭만 시대가 있어서 전부 종이에다 써서 우표딱지 붙여가지고 침발라 우체통에 넣고 그 우표나무로 서로 왔다 갔다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가 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읽던가요? 읽고 또 읽고 행간을 또 살펴보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 왜 물음표를 찍었지? 무슨 뜻일까? 그 물음표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무슨 뜻일까? 나를 뭐 의심하는 걸까? 뭐 이래가면서 하여간 읽고 또 읽어보고 문맥을 살펴보고 혹이라도 내가 이 문장과 글과 글 사이에서 놓친 그대의 마음은 혹 없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문법을 이해하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법과 문장과 단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표정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작업은 묵상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거나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주야로 사랑하는 일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성경이 옳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먹는다는 개념이에요. 사람은 양식의 정의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제가 몇 번 가르쳐드렸죠. 양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골프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힘이. 예?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골프라 치러 갑시다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그 사람의 양식은 골프예요. 왜? 골프가 그 사람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나쁜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또 내일 아침에 골프 치는 사람들 꼭 골기 돼야 할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이 갖는 정의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수가서 우물가에서 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을 선생님에게 갖다 드렸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물론 성경에는 웃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제 추정을 하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양식은 뭐 해야 됩니까? 선교예요. 선교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새벽기도하면 또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제 주변에.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전인적이고도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선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뛰두르고 나가서 하는 것도 선교고 전도고 복음 전하는 일면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20년 전 홍수 심판의 예고를 받고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뜨면 밥 먹고 남는 시간 모두를 뭐 했습니까? 뚝딱거리고 나무 자르고 뚝딱거리고 나무 베고 뚝딱거리고 나무 맞추고 나무 해다오고 데모질하고 이걸 다 그 시대 사람들이 보았어요. 뭐라 그랬죠? 조롱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미말에 우리를 천사들과 세상 앞에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노아는 그 시대 구경거리였어요. 구경거리의 정의가 뭡니까? 저게 진짜냐 가짜냐 아무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그건 우리나 갖는 관심이에요. 웃기는구만. 야, 볼만하구만. 쇼하네. 이게 구경거리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 건 아무 관계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구경거리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미말에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선생님이 채플 시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진짜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 없어 고민이고 조롱거리 되는 성도 없어서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채플 시간에 했던 거 아주 명료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을 때 그게 우리의 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전생에 걸쳐서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여기 예언하여 하리더라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언해야 한다고요? 다시. 이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때가 왔어요. 로마서에 실질적인 기록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초반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리라. 어디가? 로마에 흩어져 살던 교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리라.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그 시대 위기에 놓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리라. 우리 3.1교회가 이 불붙어 버린 이 종말의 시대에 선혈이 흐르는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복음을 듣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